그러면 제가 금방 해서 재료는 제가 예. 꺼내 드릴게요. 그래 그러면 저기 저 돼지고기 하고 아, 가만 있어 보자. 김치. 제가 또 김치찌개를 아, 예 예. 요건 이제 돼지 여기 써 놨어요. 예 예. 얘가 이제 어유, 묵은 거네. 아, 그럼 요걸로 이제 해 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좀 마늘하고 마늘 다진 거 드려요? 아, 마늘 있어요. 고추장하고 김치 국물을 조금 넣어가지고. 고추장. 아, 네. 근데 사실 두부도 좀 있으면 좋은데. 두부도 있어요. 저... 아유, 다 있어요. 아유, 우리 다 집어넣어. 아, 주세요. 제가 또 저기 교수님 딱 해가지고. 아유, 영광입니다, 이거. 아, 무슨 말씀을요. 아유, 제가 또. 프로페셔널이시. 예, 좀 그 뭐 프로페셔널까지는 아니지만 라이브로 제가 직접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요리를 한 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. 그러시죠, 사실. 예, 예, 예. 잠깐만, 그러면은. 좋은 지적이에요. 이거 김치를 볶았어야죠. 일단 김치를 말이죠. 조금 그 프라이팬에 볶아야 돼요. 아, 이게 지금 소리 보세요. 이야, 좋으네. 예, 좋죠.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 요리하시는 모습을 우리 집에서 옆에서 뵐 줄은 야, 진짜 꿈에도 진짜 몰랐어요. 제가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, 지금 사실. 집에 저녁 때 들어오면은 지금 안방에서 음악을 틀거든요. 혼자 사시는 분, 네, 네. 한 끼 이렇게 저기. 아유, 감사하죠. 야, 이거 오늘 기가 막힌데요. 이거 오늘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일단 교수님. 그렇죠? 자, 일단 여기다가 좀 오늘 넣어놓을게요. 이거... 아, 진짜 양이 딱 그렇게 되네. 예, 제가 오늘... 얘기 드렸잖아요. 이게 너무 많이. 제가 또 이거. 어떤 분이 또 파를 좀 얇게 썰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얇게 썹니다. 요건 한번 제대로 금방 네. 잘 하세요. 이게 쫙 이제 나오면은 배어 나오면은 이제 미치죠 미쳐. 요만큼 넣으면 되나요? 더 어느 정도인데요? 마늘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김치 국물. 어유 많이 부시네. 아유 많이 붙죠. 예. 생각보다 작품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. 진짜 아주 훌륭한데요.